자, 금융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를 넘어서며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오늘 코스피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40포인트의 변동폭을 두고 하락과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어제보다 33포인트 오른 3,120.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인데요. 기관은 2,3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4거래일 만에 사자에 나섰습니다. 반면 어제 2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던 개인은 오늘은 4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차익 실현과 호재성 소식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애플카 이슈로 상승했던 자동차 종목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면서 장중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증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국내 증시 역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과 외환시장 흐름도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은 어제보다 2.84포인트 오른 967.4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20전 오른 1,123원 70전에 마감하며 석 달 만이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